지난 24일 대규모의 전차 부대를 앞세워서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은 러시아 침공군이 5일이 지난 지금 여러 전투 현장에서 처참하게 파손된 놀라운 영상들이 온라인에 급속도로 퍼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비교해서 형편없는 전력을 가지고 있던 우크라이나는 미국, 영국 등 서방 진영에게서 전쟁 발발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특별한 장비를 다량으로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국경을 넘고 도시로 진격하는 전차 부대를 격퇴하기 위한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수량이 보급되었는지 정확한 보고는 없지만 많은 우크라이나 방어군들이 제블린을 휴대하고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격파 파손된 러시아군 전차 및 장비들의 모습도 영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FGM-148 제블린은 1996년부터 배치된 미국의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70년대 이후 사용되어 온 M47 드래곤 대전차 미사일 대체용으로 개발되어서 1996년 실전 배치가 되었습니다. 발사하려면 두 명의 인원이 필요하며 미사일 한 발에 1억 4천만 원 정도 합니다. 유효사거리는 초기형은 2,500m 1.6마일이고 개량형은 4,750m 2.95마일에 달합니다. 탄두는 탠덤형이고 유도 방식은 적외선 유도와 파이어앤포겟 방식을 사용합니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5,000발 이상의 제블린이 전투 현장에서 발사되었습니다. 미사일, 발사관, 조준경, 삼각대의 총무게가 28.7kg으로 미국군의 요구 성능보다 무겁고 열형상 조준경도 적외선 센서를 30초 정도 냉각해야만 작동이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방어군들이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아내고 있는 전적의 1등 공신 중에 하나임은 분명해 보입니다.